열차에 이상이 생겼을 때 기관사와 관제센터가 영상통화로 실시간 현장 상황을 공유하는 전용 통신망을 국토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안부가 설치한 재난통신망과 주파수가 겹쳐서 곳곳에서 먹통이 되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X 강릉선 대관령과 남강릉 구간. 철로를 따라 1km마다 LTR 기지국이 설치됐습니다. 시속 350km가 넘는 속도에도 기차에서 관제센터와 실시간 영상통화까지 가능한 통신망입니다. 기관사와 관제는 이 기기를 통해서 비상사고 등 사고 현장 상황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릉선과 중앙선 등 전국 310km 철도 구간에 구축됐는데 최근 6곳에서 통신이 끊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1조 4천억 원을 들여 경찰, 소방 등이 함께 쓰는 재난안전통신망 기지국을 설치했는데 일부가 먼저 설치된 LTR 철도 기지국과 너무 가까워 전파 간섭이 생긴 겁니다. 국토부는 이 망을 통해 열차 운행과 신호까지 제어하는 한국형 신호 시스템을 추진하는데 시범 사업 구간인 전라선에서도 전파 간섭 구간이 11곳이나 확인돼 관련 작업이 아예 중단됐습니다. 주변 상황을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죠. 관제에서. 열차 제어 시스템이 도입될 시에는 전파 간섭 때문에 열차가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급한대로 행안부가 문제가 생긴 기지국 6곳 중 2곳을 수천만 원을 들여 옮기기로 했지만 앞으로가 더 큰일입니다. 4,000km 가까운 철도 노선 전체에 LTR이 추가되면 문제 구간이 늘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기지국을 다 이설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열차가 순회 뭐 이런 일을 하니까 쪽으로 풀어가는 데에서는 굉장히 힘든 점이 많다. 사전에 긴밀하게 협의를 했더라면은 예산 낭비라든지 또는 전파 간섭에 따른 안전 우려가 해소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부처 간 협의조차 소홀히에 예산 낭비가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